자, 이번엔 타이탄 500명으로 타이탄 35,000명 잡기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준비물부터 봅시다. 본 공략에 필요한 스킬로는 고급 물마법, 고급 불마법이 필요합니다. 마법이 있으니까 지혜는 물론 필수겠죠. 그럼 다음으로 아티팩트를 봅시다. 우선 취약성의 구슬. 이 아이템은 전투시 적군의 마법 저항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타이탄의 설명을 보시면은 정신계열 마법의 면역이라고 써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장님, 망각, 최면 등의 정신마법을 100% 확률로 방어해주는 특기가 있는데 이 취약성의 구슬이 있으면 그걸 돌파하는게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금제의 영혼. 이 아이템은 전투중에 당신과 적군 모두 사기에 의한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운만 따라주면 필요없는 아이템이긴 한데 장기전이 될수록 사기에 의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마법은 전투를 진행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가 시작이 됐고요. 타이탄 500명 대 타이탄 35,000명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마법 중에 망각. 모든 적군이 장거리 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 속성이고요. 대기를 타면 타이탄들이 원거리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걸어서 나옵니다. 원거리 공격이 봉쇄돼서 근접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나둘씩 전부 이렇게 걸어서 나옵니다. 잘 뭉치고 있죠? 여기서 타이탄들이 뭉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불안하니까 좀 빠지고 다시 한번 마법책을 펴봅시다. 마법 버서크. 이 마법에 걸린 적군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군이나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불속성이고요. 버서크 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버서크를 걸어주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밑에 보시면 서로 때리면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뜨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잔탄을 아끼기 위해서 계속 방어를 써주고요. 이렇게 얼마 안 남으면 슬슬 숫자를 맞춰주시고 마지막에 아군의 타이탄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로 줄여둬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무리가 안 될 수량이 남아버리면은 중력장을 이용해서 길목을 차단하고 망각을 쓴다든지 장님 등의 정신계열 마법을 사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버서크 걸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대기 한번 톡톡 쳐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투 승리했습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한 경험치죠? 레벨이 얼마나 오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워낙에 많은 수기 때문에 한 자리가 잘려서 밑에가 있죠. 자, 한번 눌러서 레벨이 얼마나 오르나 볼까요? 이렇게 레벨 계속해서 오릅니다. 어쨌든 이로써 타이탄 500명 대 타이탄 35,000명이 공략을 마칩니다.